연구만 하는 그런 전시회였는데 점점 이제 변화하면서 생활용품하고 연계된 제품들, 그래서 옛날에는 패시점에만 있던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제품의 다양성이 좀 요구돼요. 이번 문구산업종합전시는 문구가치창출을 필두로 하고 있습니다. 모든 문구인들이 이제 생활과 유통 쪽에 힘을 합해서 그 가치의 기능을 IT 시대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그 가치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.